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버리는 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버리는 것, 정철호.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게 됩니다. 버려야 할 것은 어제이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입니다. 네, 버리는 것이라는 시죠.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써야 합니다. 돈을 쓰면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돈을 잘 써야 돼요. 그러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버리는 게 뭘 버려야 할지, 그죠? 뭘 간직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 시에서 말하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? 버려야 할 것은 어제입니다. 어제라는 건 무엇일까요? 어떻게 말하면 구습이고, 그리고 뭐죠? 뭐, 과거라는 것은 뭘까요? 오래 묵혀둔 거. 그러죠. 물론, 헌 거라고 해서, 오래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는 너무 과거에 미련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 사람들 마음은, 사람들의 마음의 창고는 굉장히 좁습니다. 그 좁은 창고 안에 많은 것을 담아두면 결국 더 좋은 거, 더 나은 거,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. 그래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래야 희망이란, 내일의 희망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버리는 것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